고작 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으러 와서 처분까지 걸린 시간에 아이들이 뭘 배웠을 것 같습니까? 법이라고 모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구나. 아, 법 참 간단하네. 고작 3분이면 재판이 끝나는구나. 선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법이 원래 그래. 피해자라고 법이 모두를 보호해주는 건 아니니까. 법은 증거에 의해 판단하니까. 자발적 입소문 마케팅 부모들은 꼭 봐야 할 인생 띵작인 건 맞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님들은 다들 강제 시청 추천합니다. 미국 및 해외 반응 투척 전 국내 최신 반응 먼저 던집니다. 소년 심판 뭐 판사판 미생이냐. 7화까지 봤는데 미생에서도 그렇고 이성민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징계받고 사퇴하니. 소년 심판 처음 공개될 때 넷플겔에서 까더구먼. 생각보다 흥행 잘 되고 있네. 오겜 나올 때도 넷플겔에서 갔지. 소년 심판 일본 반응 좋네. 쪽박어시 길이 드라마가 워낙 감정과잉 연기를 많이 해대서 김혜수 같은 애들 연기가 취향에 맞을 수 있음. 난 소년 심판 재밌던데 왜 그렇게 싫어해. 피해자와 가해자. 그걸 바라보는 제3자들의 심리를 다양하게 잘 표현한 건 인정함. 근데 뒤로 갈수록 교훈 주는 멋있는 대사를 위해서 신들을 좀 억지로 과하게 끼워 맞추는 것처럼 느껴져서 부담스러웠다. 넷플릭스는 한국이 보물이네. 연타석 홈런이노. 소년 심판 봐야 되겠노. 100점대가 홈런이냐 번뜨지.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겠는데. 번트 실패지. 소년 심판 다 봤는데 벽돌 사건 초등학생들 지금 궁금하네. 뭐하고 지낼까? 그때 5학년인 올해 고3 아님 대학생쯤 됐을 듯. 진짜 궁금하노.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은 하면서 살까? 소년 심판 구하 싶어 재미없다고 그러길래 걱정했는데 재미있던데. 취향이 안 맞아서 드라마 자체가 재미없다면 몰라도 1화부터 8회까지 봤으면 마지막 화도 재미있게 잘 마무리했던데 엔딩도 다크나이트 생각나고. 소년 심판이 흥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처음에 반응 없을 땐 여기서 반응 없었음. 근데 조금씩 반응이 오니 소년 심판 재미없다는 반응글이 올라오기 시작함. 개인적으로 소년 심판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 생각. 단지 이런 유가 외국에 먹힐까인데. 나쁘지 않음 이런 유는 반응 금방 안 오음 입소문 타야 반응 오는 스타일임. 참고로 현직 판사님이 보신 소년 심판 관전평 살짝 투척합니다. 수사한 판사가 재판까지 해버리면 피고인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에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재판도 해서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졌고 그런 재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소와 재판이 분리됐다.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설정인 것 같다.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를 보면 어제와 똑같습니다. 전 세계 7위 지우학 6위이고요. 아시아에서는 부동의 1위입니다.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는 말할 것 없고 중국에서도 불법 시청률 1위 공식적으로 찍었습니다. 제발 돈 좀 내고 봐주세요. 지금부터 영미권 반응 속도전 시작합니다. 현재 소년 심판 미국, 영국 순위는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커뮤니티에 소년 심판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어 자세한 소식 투척합니다. 개인적으로 미법정 드라마 슈츠와 비교해보면 질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한수위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반응입니다. 소년 심판은 현재 IMDb 점수 10점 만점에 8.3점을 기록 중이고요. 이전 히트작들인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리얼 반응 들어갑니다. 나는 몇 개의 에피소드를 더 볼 수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제 등급을 8에서 6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소재가 흥미롭고 연기는 강한 반면 이 드라마는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합니다. 수십 편의 작품에서 연기력을 발휘한 베테랑 배우들의 탄탄한 라인업이 쌓여있는 공연이라 이곳에서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처음 몇 회를 본 결과 이야기가 다소 지나치게 각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마도 연출자들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오락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미묘한 접근이 이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리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두 회는 정말 재밌었고 그 이후에는 점점 재미가 떨어졌어요. 큰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리즈지만 막상 이야기하면 물밖에 없다. 마지막에는 화제의 날카로움이 남아있지 않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성적인 시리즈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연기도 좋고 스토리 라인이 탄탄합니다. 하나도 안 지루해. 넷플릭스 코리아가 또 다른 좋은 한국 시리즈를 가져와서 기쁘다. 총 10부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리즈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들이 등장인물들의 묘사에 탁월하다.
나는 심판사가 자신의 입장을 견제하여 청소년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청소년 정의를 포함한 법과 처벌이 매우 약한 것은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에피소드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청소년 이슈였던 한국의 실제 사건들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심각한 이슈를 보여주었고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도록 돕기 위해 몇몇 사건들을 다루었다. 배우들이 정말 잘 해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문화들에 대해 아시아 드라마를 판단하기 전에 시청 전, 후, 혹은 시청하는 동안 그들의 문화를 찾아보기를 정말 추천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비아시아 드라마를 볼 때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즐겁거나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아이들과 범죄에 대해 해야 할 현실적인 대화가 담긴 정말 현실적이고 냉철한 드라마다. 많은 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보람차고 아이를 잘 키우고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확실히 일깨워줬다. 그리고 이 삶이 엄청나게 불공평할 수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불공평하다. 아동 범죄에 대한 매우 다른 관점들을 다루었지만 모든 것을 매우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게 뭐였는지는 진짜 잘했어. 이야기를 아주 촘촘하고 집중했어요. 10화까지 다 보기 권합니다. 가볍지 않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김혜수는 정말 아이콘이에요. 시그널에서 그녀의 팬이었고 저는 그녀가 맡은 모든 역할에서 항상 위풍당당한 존재감을 발산한다는 것을 알아요. 변함없는 부싯돌과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매혹적인 트레이드마크가 된 그녀의 목소리의 매끄러운 매력에 흥미로운 칵테일이 담겨 있어요. 그녀가 스크린에 등장할 때 눈을 뗄 수 없네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군요. 여기 있는 모든 케이스는 실제 케이스에 근거한 건가요? 부잣집 시험 문제 유출은 실화에 근거한다. 그 이상은 본 적이 없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매우 강렬하고 그것이 실제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심지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까지. 내가 아는 건 미스심이 강한 판사라는 것. 나는 그녀의 성격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만약 내가 그 관할권의 판사였다면 나는 내가 그 접근법을 취했다고 본다. 와, 촬영이 너무 잘 됐어요. 조명도 좋고 어두운 장면도 좋고 멋진 반전이에요. 저는 어린 아들이 있고 평소에는 어린 가해자를 동정할 만한 방송이라 이것들을 보는 게 너무 어려운데 리드 부분이 엄격하고 밉다. 캐나다에서는 정신분열증 아이는 절대 감옥 갈 자격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반전이 스토리에 많은 깊이를 더한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듯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